안녕하세요, 푸른사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댓글 다셨던 이 피라냐의 이빨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위험한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피라냐들이 제가 평소에 촬영하던 그 종류랑 좀 달라요. 제가 평소에 촬영하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금지종인 피라냐 나텔인데 얘들은 카리바라는 종류거든요. 차이점은 저 몸에 아가미 옆에 보면 검은 점이 있고 얘네가 제가 맨날 올리던 나트리보다 훨씬 사납고 좀 더 커져요. 실제로 조금 더 위험한 종류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얘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얘네는 양식이 된 게 아니라 야생에서 잡아온 애들이에요. 제가 평소에 촬영하던 애들은 제가 직접 번식한 애들인데 물고기가 번식을 하면 좀 더 순해지고 얌전해지거든요. 그 수조에서 번식한 애들은. 근데 얘들은 야성이 좀 남아있어서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가져왔을 때, 가져올 때 생각보다 너무 이빨이 강력해가지고 놀라긴 했는데 이제부터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얘네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피라냐들을 전부 꺼내놨는데 이제부터 얘들을 이렇게 뜰채로 들어서 몸통을 수건을 감싸서 몸통을 고정을 하고 입에다가 뭐 케이블 타이나 케이블 타이나 뭐 소세지나 아니면 고무장갑이나 이런 얘네 이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요소들을 입에 물려볼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좀 큰 애로 해야 좀 편하겠죠? 이렇게 뜰채로 잡고 오 엄청나게 무겁네요. 참고로 이건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지인분이 영상에서 쓰신다고 그 요리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처치곤란에서 수족관에 맡겨놓은 카리바가 있다고 해서 그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데려온 거예요. 이거 제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피라냐를 이렇게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해서 착한 어린이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되거든요. 보는 걸로 만족하세요. 우선 이렇게 소시지인데 이걸 이제부터 입에 물려볼게요. 아 해봐. 아 What the fuck? 아 미안하다. 아 해봐. 오! 아작이 났죠? 손가락을 대면 똑같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원래 말랑말랑한 재질이라, 아, 재질이 아니지. 원래 소시지는 부드러운 거라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물려볼게요. 케이블 타이예요. 오! 자, 오! 오! 세상에 지금 강 잘렸거든요. 와 이거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닌데 지금 잘린 반쪽이 여기 떨어져 있는데 완전히 절단이 났어요. 와 이빨이 강하기는 하네요. 이거 말고 제가 또 준비해온 게 있는데 바로 이 숟가락이거든요. 숟가락도 이게 뭐 물어뜯을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혹시나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솔직히 못 자를 것 같은데 한번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플라스틱 숟가락인데 이제부터 입에 물려볼게요. 한 번만 잘라볼래? 이건 아예 못 자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예 못 자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건드려보니까 딱딱하니까 아예 놔버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힘을 꽤 줬는데 안 잘려요. 케이블 타이는 워낙 작으니까 얇으니까 자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못 자르네요. 얘는 좀 쉬게 넣어볼게요. 여기 다시. 네, 다음에 실험해볼 거는 이 고무장갑이거든요. 근데 그냥 말랑말랑한 고무장갑이 아니라 안에 아까 그 얘가 잘라먹은 소시지를 넣어놨어요. 그 제가 영상 찍으면은 다들 불안하다고 고무장갑 막 껴보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고무장갑을 제가 자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어차피 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해가지고 안 끼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거 보고 막 이거 따라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나오실 수가 있는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요. 저희는 워낙 좀 고기를 많이 다뤄봤으니까 하는 거고 이게 고무장갑인데 이걸 이제 입에 물려볼게요. 조금만 열어줄래? 와 근데 이빨이 진짜 살벌하네요. 보이세요? 이 이빨이 이 밑에 우와 피라냐가 이빨이 그 아래 입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래 입술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엄청 날카로워요. 오. 근데 지금 잘 물려고 하질 않네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그 질감이 살 느낌이 안 나니까 잘 안 무는 것 같아요. 오. 아니구나. 열심히 잘라놨구나. 지금 완전히 작살이 났죠. 와. 이것도 아까 피라냐가 자른 거고, 와, 이빨자국 완벽하게 났어요. 이빨자국 완벽하게 났고, 이것도 지금 껍질을 까먹으려고 지금 껍질 까놨네요. 장갑도 지금 이렇게 해놨고, 아까 저게 되게 살살 자른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잘린 거 봐요. 이거 제 장갑이 아니라 저희 일하는 동생 장갑인데, 모른 척하고 원래 자리에 갖다 놔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피라냐 이빨 보여드리려고 빼놓은 건데, 제가 키우던, 번식했던 피라냐가 귀왔을 때, 암놈들끼리 발정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한 마리를 토막을 내놔가지고 남은 애들이 막 덮쳐서 이렇게 뼈만 남긴 거거든요. 이거 이틀 된 거예요. 이틀 전에 가보니까 수조에 이런 웬 회골바가지 같은 게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다 살을 발라놓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빨이 이래요. 평소에 저희가 보는 부분은 여기까지가 입술인 거고 실제로는 이빨이 이 정도 있어요. 터킹도 어마어마하고 장난 아니죠. 이거 냄새가 더 장난이 아니에요. 네, 여튼 오늘 영상 이 피라냐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강력한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제가 이 영상 찍게 된 게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피라냐를 검색하면 제 영상이 진짜 많이 떠요. 조회수도 다 높고 제 영상이 피라냐라는 물고기의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영상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라냐가 생각보다 온순한 고기예요. 뭐 식인 영화, 뭐 식인어 나오는 영화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다르게 수조에 손 넣어봤자 뭐 손가락을 잘라먹는 게 아니라 도망가기에 바쁘고 강에 피라냐가 바글바글하다고 한들 사람이 들어간다고 막 사람을 막 뜯어먹어서 뼈만 남기고 이러질 않아요. 실제로 그랬으면 남미에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제 영상 보면 이제 영상을 보고 오해를 하시는 게 얘네가 온순한 건 맞는데 이빨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이빨은 실제로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칼든 겁쟁이라고 표현을 맨날 하잖아요. 이빨은 위험한데 제 영상 보고 오해하셔가지고 막 얘네가 꼭 장난도 치고 맨손으로 만지고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막 뜰채가 막 뜰채로 고기를 잡으면 막 뜰채랑 같이 이렇게 막 받쳐가지고 잡다 보면은 손 같은 거 물릴 수도 있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좀 방심하셔가지고 사고 나시는 분들 계실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영상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부터 피라냐나 외로어 정도 취급하면서 한 번씩 꼭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런 고기는 키우실 때 방류하시면 안 돼요. 이런 고기뿐만이 아니라 그 막 요만한 소형 열대어라도 우리나라에 방류하시면 안 돼요. 생태계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막 큰 물고기, 이빨 있는 물고기 막 되게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물고기가 생태계를 꼭 망치는 게 아니라 새보다 온순한 구피 같은 조그만 물고기도 우리나라 생태계를 완전 망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얘네가 생태계에 토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거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육자분들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고기들 작은 열대어들 뭐든 뭐 금붕어 하나든 간에 키우다가 감당이 안 되시면 수족관에 갖다 주시거나 우리나라 커뮤니티가 잘 나와 있어서 무료 분양 하나 올리면 집 앞까지 와가지고 집 안에서 알아서 고기까지 떠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굳이 어디까지 가가지고 방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류하지 마세요. 특히나 방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하나같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불쌍하다고 막 그 죽이기는 불쌍하니까 강에다 풀어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겨울 되면 대부분 얼어 죽어요. 그냥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내 의사로 죽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내 손만 더럽히지 않은 것 뿐이지 결국엔 본인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물고기를 위한 거 아니니까 어떤 의미로도 우리나라 생태계에 무슨 물고기든 방류를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